악참과 사투를 벌이던 경공들을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나요. 끔찍한 악몽과 이거 이렇게 안 잡아 어떡할 거야. 저도 기억나고. 극도의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해 몸부림치던 경공들. 하지만 3분이면 재울 수 있어요. 이거 하나로. 네? 네? 주인의 손가락 하나로 3분 만에 레드썬? 잠에 빠지는 경공이 있다. 흥미롭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정말 취침에 빠져드는 경우는 저도 굉장히 처음 봤습니다. 체면 걸린 것처럼 지금 자는 것 같거든요. 오,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게 가능해요? 그야말로 머리만 댔다 하면 잠에 빠져든다는 초스피드 취침견. 전문가들조차도 혀를 내두른 그 꿀잠의 비결이 뭔지 일단 녀석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찰리야, 인사해. 어, 찰리 너구나. 아유, 참 개성 있게 생겼네. 아유, 반가워. 귀엽다. 웃는 거 봐. 찰리는 프렌치 불독이고요. 올해 생후 4년 6개월 정도 됐고요. 올해로 5살에 접어든 찰리. 이렇게 눈매가 치명적이야. 미소가 예술이네, 예술. 진짜. 아니, 그나저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잠드는 녀석이라길래 눈도 좀 풀려있고 기운도 없고 누워만 있을 줄 알았더니 웬걸, 어찌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운동이. 아우, 정신없어. 너무 생활화돼 있는 앤데요. 3살 시간이 어디서 놀아야지. 참 보는 내가 다 숨이 차네, 그냥. 얘 언제까지 이래요? 와. 찰리야, 주세요. 결국 지연 씨가 나서서 인형을 뺏어 보는데. 아유, 뭐야, 그걸 또 놀자고 들이대는 거야. 참, 진짜 못 말리겠다. 아니, 이런 녀석이 초스피드 취침견이라니 도무지 믿기질 않는데. 지금 찰리가 엄청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3분이면 재울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팔팔한 애를 무슨 3분 만에 어떻게 재워요? 말도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뜯었어. 아이고, 다 뜯어. 혹시 이루마의 그 키스더 레인이라는 곡 아세요? 알죠, 알죠. 아, 네. 그 곡 틀어주면 3분이면 끝나요. 워낙 유명한 곡인데. 익숙한 이 멜로디. 알죠, 알죠, 알죠. 너무 유명한 곡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이 노래로 찰리를 3분 안에 재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뭐 워낙 템포 자체가 느린 곡이니까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수는 있겠지만. 아, 이것도 얌전한 개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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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렇게 하이텐션에 잘 킴이라고는 일도 안 보이는 녀석한테 노래를 들려준들 잠을 잘까 싶은데. 말도 안 돼. 이걸 들으면 잔다고요? 근데 연주가 시작된 지 30초쯤 지났을까? 갑자기 공을 내려놓는 찰리. 어? 잠시 숨을 고르며 음악을 듣는가 싶더니 원래? 걸음이 느려졌어. 어디 가냐? 전과 달리 한결 느려진 걸음걸이하며. 아, 말도 안 돼. 움직임도 눈에 띄게 차분해진 게 뭐야? 진짜 졸린 건가? 하품까지? 하품. 아하, 눈이 이렇게 무겁냐. 몸도 나른해지는 것 같고. 진짜 이거 효과가 있나 봐요. 와, 좀 전까지 펄펄 날아다니던 녀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몽사몽. 무슨 최면이라도 걸린 것 마냥 맥을 못 추더니. 어머, 웬일이야. 어머, 눈 감았어. 눈 감았어, 진짜. 세상에, 대박. 어머. 바닥에 코까지 내는 걸 보니 영락 없는 취침모도 맞네, 맞아. 진짜. 어떻게 해? 너무 귀여워. 완전 잠들었어. 귀가 지금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안 움직여요. 그렇죠, 걔들은 들리면 귀가 쪼글쪼글하고. 야, 좀처럼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 공을 던져보자. 아, 몰라, 몰라. 아이고, 미안, 미안, 놀랬어? 아, 잘 땐 개발 건드려야 한다는데. 아유, 벌장물 없이. 아유,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보면서도 안 믿어지네. 그렇게 녀석이 딥슬립을 이어가던 그때. 뭐예요 이거? 엄마 깜짝이야, 이게 뭔 소리래? 음악이 뚝 끊김과 동시에 슬그머니 눈을 뜨는 찰리. 아, 이거 중간 광고인가 본데? 아, 음악이 끊겨가지고 깬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 맞네, 맞아. 광고 영상이 나오면서 연주가 끊기자 시위라도 하듯 못마땅한 얼굴로 다가오는 녀석. 아이고, 미안, 미안, 미안. 이때 광고 영상이 끝나면서 다시 태블릿 PC에서 익숙한 선율이 흐르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돌아서선 또다시 취침 모드에 돌입한다. 아, 자기 자리가 야, 있어. 야, 진짜. 아... Kiss the Rain? 이 음악에 잠드는 게 맞네. 틀어주면? 또 오래 걸리면은 5분? 빠르면 정말 3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게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처음 발견하셨을 때 진짜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어? 진짠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저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면서 귀엽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라디오. 잠 엄청 많이 자요. 아니 근데 지현 씨가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 찰리가 밤새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닌 거? 그렇죠. 응? 그거는 살짝 걱정이 돼요. 자, 모름지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관찰 카메라를 설치한 뒤 찰리의 밤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근데 엄마? 불 끈 지 5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자는데? 아주 미동도 없이 바닥과 혼연일체. 저렇게 자네. 밤새 꿀잠을 청하고 한 번도 안 깨요? 진짜? 그렇게 푹 잤겠다.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한 찰리. 괜히 밤새 촬영했네. 찰리야, 좀 그만해. 하지 마, 엄마 이래야 돼. 그만.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지현 씨 옆에 바짝 붙어서 낑낑대고 있대. 찰리야 왜 그래 왜?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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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말고 놀아달라고. 매일 그래요. 책상에 앉으면 막 일을 못하게 해. 아 그러니까 심심해서 놀아달라고 보채는 거? 아니면 원체 에너지가 넘치는 녀석이다 보니 하루 종일 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다만, 아유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중인 지현 씨 입장에선 찰리와 마냥 놀아줄 수만도 없는 노릇. 맞아. 참 난감하다 난감해. 응? 결국 도무지 끝나지 않는 녀석과의 놀이에 잠다 못한 지현 씨. 자, 비장의 카드를 꺼내드는데. 찰리야, 이거 좀 쉬어. 이거 듣고 쉬어. Kiss the rain. 지금 타이밍에 딱 필요한 레드썬 음악. 사실 지현 씨 일도 일이지만 코가 짧은 불독은 긴 시간 흥분이 이어지면 호흡 곤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찰리를 위해서라도 휴식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왔다. 그렇게 조용한 방 안에 키스드레인 선율이 울려 퍼지자 네, 지현 씨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던 녀석이 야, 이번에도 마법에 걸린 듯. 진짜 황당하다. 잔다, 자.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우리 집 강아지한테도 해봐야지. 다른 장르의 음악을 틀어줄 때 얘는 잘 자나요? 다른 장르에서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음악만 나오면 졸음이 쏟아지는 건 아닌지 다른 장르의 곡으로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 먼저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 연주를 틀어주자. 야, 이건 뭐 아웃 오브 안중. 어제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그래서 이번엔 요즘 가장 핫한 레드벨벳의 신곡을 틀어주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찰리. 그리고 유유히 자리를 뜨는데 설마 자러 가나 했더니 아 그건 아닌 모양. 아 그러니까 모든 음악이 다 잠드는 건 아니네. 이건 그냥 PD 취향이었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느긋해지는 클래식을 들을 때 그럼 걔들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월광이라든지 베토벤의 아니면 지선상의 아리아 이런 음악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설에 있는 개들에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들려줬더니 그중 클래식을 들었을 때 가장 안정을 찾고 편히 자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적게 짖는다. 그렇다면 찰리 역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릴렉스해지면서 절로 잠이 드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올린 협주곡을 들려줬는데 내 음악에 관심도 없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찰리야 안 졸려? 졸립지 안 졸려? 아 왜 졸려? 나 완전 승세네. 아 말 시키고 그래 지금. 찰리를 잠들게 하는 건 정말 키스더로인 뿐인 걸까? 과연 눈앞에 맛있는 닭가슴살을 두고도 잠에 빠질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기로 했는데 찰리야 먹어. 자 밥이냐 잠이냐 과연 찰리의 선택은? 이거 궁금하다. 야 이건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그릇에 코 박고 정신없이 밥을 먹던 그때 귓가에 익숙한 선율이 울려 퍼지자 너무 가혹하다. 먹는 게 이기겠지 설마. 고개를 들고 잠시 의식하는 것 같더니 어머 밥 먹다 말고 어디 가냐? 식욕을 이긴다고. 갑자기 밥상을 몰리고는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는데 그리고 눈앞에 밥을 마다한 채 잘라고 밥 먹다 지금 아니 밥 어머 코까지 그렇다면 좀 더 난이도를 높여 개들이라면 10중 8구 반응한다는 동영상을 틀어보기로 했다. 보통 자신과 같은 개가 화면에 나오면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더 집중하기 마련. 아니나 다를까 찰리 연석 아주 화면을 뚫고 들어갈 기세인데. 어머 어머 귀여워. 자 그런데 그 순간 지금 뮤직 스타트. 자 음악을 틀자 찰리의 우렁찬 목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다. 졸려워. 갑자기 그 피곤하냐 갑자기 몸도 찌뿌듯하고 아, 잠 안 되는데 저기 저 쟤네들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아, 나 정신을 차려. 너무 재밌다. 정신, 아, 정신, 정신 차려, 정신을 정신. 와. 야, 이거 오기 생기네.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테스트. 여자친구냐, 잠이냐. 박빙이다,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 찰리네를 찾은 이 친구는 불독계의 여신이자 연상력. 호야다, 호야. 엄마, 잠이 왜 확 따라난 엄마. 어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야, 생전 처음 보는 게 방문이 낯설고 어색할 법도 한데. 난리 났다, 우리 찰리. 아이고, 지금. 세상 적극적인 찰리. 아주 푹 빠졌네, 푹 빠졌어. 좋아, 좋아. 자, 그럼 미안하지만 이쯤에서 뮤직 큐. 과연 찰리 또 차려나? 이 와중에. 어, 지금 가까워졌어요. 어라, 어라, 음악이 나오는데도 호야랑 노느라 음악이 귀에 들어오질 않나 싶던 그때. 아, 뭐야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근데 정신 차려, 찰리. 너 지금 조니? 정신 차려, 찰리. 아니, 안 졸아, 누가. 누가 졸아, 누가. 내가 그대를 두고 어떻게. 그대를 두고 안 졸아야 되는데, 안 자야 되는데. 하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다리가 풀리는 모양인데. 가득하고 몸은 졸리고 피곤한데 그 여자애가 있으니까 조금 약간 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졸음을 참는 듯한. 하, 호야랑 와. 놀긴 놀아야겠고 근데 잠을 쏟아지고 그렇다고 잠을 자자니 호야가 눈에 밟히고 너도 고생이 많다. 떠났어? 결국 비몽사몽인 찰리를 두고 호야가 집을 나서자. 이제 갔으니까 잘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게요. 졸음이 쏟아지는 걸 꾹 참다가 그제야 모든 걸 내려놓고 두 다리를 쭉 뻗는 녀석.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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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마나 졸렸으면 연주가 시작된 지 채 10초도 안 돼서 잠에 빠지고 만다. 참았구나. 여자친구. 아니 그나저나 언제부터 키스 더 레인이 찰리의 자장가가 된 걸까? 언제부터 그랬어요? 생후 10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찰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환경이 돼서 제가 이제 찰리를 키우게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너무 심하게 장난을 치니까 사실 찰리를 처음 데려왔을 땐 감당이 안 될 만큼 천방지축의 통제불능이었다는데. 아, 이해합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 신나게 산책도 하고 또 산책하고 집에 들어오면 좀 더 편안히 쉴 수 있게 제가 마사지도 해주면서 이렇게 클래식 음악도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런가? 찰리의 넘치는 에너지를 풀어주기 위해 매일 산책은 기본. 어휴. 집으로 돌아와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마사지까지 아하. 해줬다는 지연 씨.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키스 더 레인 연주에 잠든 찰리를 발견했고 처음엔 그저 피곤해서겠거니 했지만 그 후에도 키스 더 레인을 틀어줄 때마다 잠드는 찰리의 모습에 설마가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아,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제가 예전에 키스 더 레인을 다른 악기로 연주하는 걸 들려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피아노. 아, 그러니까 같은 키스 더 레인도 피아노가 아닌 다른 악기로 연주하면 잠을 자지 야, 않는다는 거. 정말일까? 너무 스펙트럼이 지금 넓어졌어요. 부드럽게 연주하다 보면 똑같은 선율이니까 아무래도 똑같이 자지 않을까요? 이게 약간 묘한 승부욕을 자극하는 이런 낯선 장소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너무 지금 낯선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글쎄요. 자, 첫 번째는 감미로운 플루트 연주로 듣는 키스 더 레인. 부드러우면서도 잔잔한 선율에. 그렇죠. 플루트 평화롭잖아요. 네. 한 말씀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번엔 깊고 웅장한 음색이 특징인 첼로. 첼로. 근데 연주자의 혼신을 담은 연주에 찰리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어, 어두컴컴한 구석을 찾아 들어가는데 얘 갑자기 왜 이러죠? 왜 그래? 지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바이올린. 과연 바이올린으로 듣는 키스 더 레인은 잠을 청할 수 있을까? 아,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기시끄러. 도무지 잘 기밀하고는 안 보이던 그때 마지막으로 피아노 선율을 타고 키스 더 레인이 울려 퍼지자 엄마! 놀란 토끼 눈으로는 갑자기 무대 위로 난입하는 녀석. 대박이다. 아니 같은 노래를 다른 악기로 연주한 것뿐인데 어머. 뭐냐 이 온도차가. 라이브 연주가 마음에 쏙 드는지 한참을 귀 기울여 감상하더니
우와, 내가 이걸 직접 이 자리에서 라이브로 듣다니. 우와. 오, 졸렸어. 왔어. 이내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 찰리. 그리고 바닥에 철퍼덕 누워 주춤 모드에 들어간다. 이야, 구강경에 놀라 말문이 막힌 연주자들. 이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자냐? 아니, 그나저나 분명 똑같은 키스더레인 선율이건만 찰리는 대체 왜 피아노 연주에만 잠이 드는 걸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각각의 개들은요, 주인분이 좋아하는 음악,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속해서 익숙하게 듣는 음악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건 아마 그 경험과 기억과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애기한테는 수면 전용 음악이라 그럴까. 와, 사람도 저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찰리에겐 피아노로 연주한 키스 더 레인이 잠을 부르는 자장가일 거라니. 정말인지 찰리의 심박수를 관찰해보기로 했다. 낯선 상황에 불안해하던 바로 그때. 키스 더 레인 선율이 흐르자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어. 안정을 찾나 싶더니 130에 가깝던 심박수가 잠시 후 50대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심장박도 133이었던 게 그 50대까지 훅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아마도 이 음악은 그 주인분과의 깊은 교감이나 경험 혹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너무너무 편했던 경험이 있어서 마음을 툭 놓고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던 어떤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즐겁게 산책한 후 키스 더 레인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마사지를 받았던 기억이 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억으로 남은 나머지 그 이후에도 키스 더 레인 선율이 흐르기만 하면 마치 최면에 빠지듯 잠이 드는 게 아닐까 싶다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찰리가 편안하게 쉬고 또 저하고 유대감이 쌓인다는 게 그냥 찰리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네요. 그렇네요. 찰리야, 너가 엄청 많이 사랑해. 우리 찰리 건강하기만 해. 아유, 그럼요, 그럼요. 왜 잘 자는 게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하잖아요. 이야, 지연 씨의 따뜻한 손길과 감미로운 음악 속에 가장 편안하게 잠드는 법을 터득한 만큼 앞으로도 더 편안하고 행복한 꿈만 꿀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희한한 능력으로 화제에 오른 녀석도 있었으니 3시간도 아니요, 30분도 아니요. 3분이면 끝나요. 3분이요? 3분 만에 볼 수 있다는 녀석이 별난 지죠. 그건 바로 기억나시죠?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이 곡만 나왔다면 최면이라도 걸린 것 마냥 온몸에 힘이 쫙 풀려선 금세 레드선. 아이고, 키스 더 레인에만 골아떨어졌던 찰리의 모습은 방송 이후 뜨거운 반응과 함께 순식간에 SNS를 장악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무엇보다 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재운 마성의 피아노 연주가 이루마 씨의 반응이 궁금하단 글들이 많았다. 뭐야? 역시. 안녕하세요. 작곡가이자 피아노 연주자 이루마입니다. 아, 이렇게 우리 찰리 덕분에 TV 동물농장에 출연을 하게 되었네요.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강아지도 내 음악을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하면서 한편으로는 강아지 팬이 또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항상 아저씨 키스 더 레인 들으면서 휴식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좋은 음악들도 있으니까 그 음악들도 좀 들어줬으면 해요. 네. 찰리 고마워요. 아이고, 이루마 씨의 음악을 사랑하는 경공 1호 팬이 된 찰리. 가만 있어봐. 과연 요즘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는 곡이 있으니까 깨는 곡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개성 넘치는 얼굴하며 에너지 넘치는 것도 여전하지만 한 가지 전과 다른 큰 변화가 생겼다면서요. 예전에는 이루마의 키스 더 레인 그 곡만 듣고 잠이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 곡이 더 추가됐어요. 야, 아,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되는구나. 베토벤의 운명을 제가 지금 들려드리고 있어요. 응? 베토벤의 운명? 이 곡은 보통 기상 알람으로 많이들 쓰는데 이걸 듣고 잔다니 말도 안 돼. 찰리 진짜야? 막 이렇게 됐네요. 빠바바밤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 베토벤의 운명을 자장가로 쓰는 녀석은 전 세계 통틀어 찰리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백문이 불여일견. 곧바로 찰리의 반응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 근데 원래 멜로디를 듣자마자 더 업이 돼서 신나게 헤드뱅잉을 즐기는가 싶더니 그것도 잠시 슬슬 졸음이 몰려오는 건지 배를 깔고 이 자세는 대자로 엎드려버린 녀석. 그리고 뭐냐, 두 눈을 꿈뻑꿈뻑하는 게 진짜 자게? 엄마 잔다 자. 지켜보던 지현 씨도 황당함에 웃음만 나고 코까지 오라. 어머 누가 어버가도 모르게 딥슬립 중인 찰리. 야, 윤석 진짜 알면 알수록 신기한 녀석이다. 이 조만간 찰리 전용 자장가 앨범 하나 나오겠는데? 응? 아니야 자. 찰리가 좋아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다른 음악들도 많이 들려주면서 그래도 찰리랑 재밌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음악이 숙면을 취하는 찰리처럼 신통방통 별난 재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차세대 동물 유망주들의 멋진 도전 기대하겠습니다.